멋있는 농구팀 이름 같은 거 하나 줘봐. 피클이라고 왔어요. 아니죠. 언니가 농구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으신데 말이죠. 자, 한번 보시죠. 오! 오! 헛 소문은 아니었나 보군요, 여러분. 다시, 다시, 다시! 갑니다, 갑니다! 오! 와!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댄스생 때 언니랑 그 골 넣는 그런 거 많이 하러 갔었는데 웬만한 매니저 오빠들 다 이기더라고요. 확실한 건 손아 잘못 사준 오빠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에이, 내가 한번 해야 돼. 내기가? 하하하하. 아,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농천지래, 농천지. 농구천지 지수! 저는 뉴질랜드에서 넷볼이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농구랑은 다른데 할 줄 안답니다. 농구는 다 잘하는구나. 이게 농구가 아니죠. 사실 농구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. 근데 나는 주고받는 거 아니야. 난 혼자 골 넣는 게 좋아. 그러면은 오락실로 갔어. 나 오락실에서 그거 진짜 잘하는데. 어, 맞아. 지금 해봐. 아니면은 저 반 코트 반 코트에서 해봐. 어? 하프 뭐라고 부르죠 그거? 하프 라인? 그거 어떻게 해? 너무 어려워. 하프 라인 찍어보고 싶은데. 할 수 있지. 할 수 있대. 진짜 너무 예쁘지. 이건 안 될 것 같아. 여기. 어 지금 네 됐어요. 딱 거기까지. 어때? 바꿔요? 여기가 3점 아닌가? 5점? 이게 뭐야? 3점, 3점. 어, 여기 3점 볼. 하나! 우와! 아까운데? 다시! 오. 아! 재밌네. 오랜만에.